아, 예. 한번. 얘도 커피나무도 많이 컸어요. 야, 여기 농장은. 열마하고 예. 이제 집에 있는 모스는 이런 통 같은 거, 예. 보온관 예. 이용하면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그 자기만의 뿌리는 밑으로 땅은 떨어지지만 관리가 보기도 좋고. 예. 여러분들은 반석꽁 농장 사장님의 그 팁을, 화초 팁을. 미니 장미잖아요. 삽목에서 예.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요 둘레를 하나도 안 사고 직접 1인분하게 이제 심었죠. 이야. 좁아서 되겠는데 원래 하트 모양으로 하는데 하트 여기 허리가 들어가 작아서 예. 들어가고 그러네. 길쭉한 하트 되겠습니다. 약간 웨이브 있는 하트. 미니 장미가 색깔별로 이쁘더라고요. 야, 그러네요. 장미를 색깔대로 다볼수 있었어. 하트 아까 삽목에서 뿌리 내린 게 아까 저쪽이지? 끊어서 삽목에서 뿌리 내서 이렇게 한 번에 심은 거죠. 예. 와, 그러네, 여기. 와,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완전. 화초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그, 종자식으로 해서 번식시키시는. 6월 트리안 뭐 6월산 수구 트리야. 수고. 덴마크 무궁화 덴마크 이것도 무궁화. 비싼데? 비싸고 했는데 많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계속 꽃피는 거잖아요. 예. 바깥에는 지금 안돼. 우리나라 옛날 저기 무궁화는 밖에 되잖아. 이거는 예. 밖에 안 되고 실내에 있으면 돼요? 그래요? 주택용용으로 지금 그렇구나. 삽목에서 이제 놓은 거 뿌리 내리라고 아까 끊어서 예. 삽목해서 뿌리 내려야 아직 지금 일주일 됐나 일주일 돼서 아직은 뿌리 안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면은 예. 이 상태로 나가기도 하고 큰 화분에 옮기도 하고. 이 물을 어떻게 다, 사장님 다, 저도 하지만 저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아, 아, 이렇게 하면서 하도 오래 해서 알아서 그러면 다 해요. 저다 기술자시네? 네, 기술자 전문가 다 됐죠. 그렇죠, 그죠? 네, 저는 완전 알아서 그냥, 다 하죠. 물도 주고 여기 살고 알아서 하시구나. 어머야, 자두 열매 이름이 엄청 갑자기 밀렸다. 생각이 안 나네. 얘들 이쁜 꽃 피네. 야도 허브 종류죠? 예,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하나 중에. 콩나물은 항상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 안에 잔뜩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밖으로.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노지머리, 카네이션, 점란. 섬란도, 한 우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같이. 한 예. 점 점란이라고도 하잖아요. 엄청 잘 와, 됐어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멋지다. 이것도 이렇게 모아서 쫙 이렇게 놓은, 여러분, 아, 안 멋지, 오, 이한 장면, 이렇게 딱 하면. 그죠. 우와, 이쁘다. 오. 여기는 귤인데 엄청 오래도 열렸네요. 귤, 제주도 안 가도 됩니다. 반석꽁 농장으로 오시면 이게 귤을 엄청 사드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엄청 따먹어요. 우와, 이거 안 늘어졌죠. 보이죠, 지금. 자세히 보면 다 귤이에요. 네, 귤. 잎 색깔이나 귤 색깔이나 지금 똑같아가지고. 엄청 어. 따먹고 자죠. 이야, 멋지다. 단골장미도 3개, 4개를 종자를 예. 이렇게 해놨어요. 끊은 데를 끊어서 아. 삽목해서 냄비를 타고. 스킨, 후야. 이거 아까 그 거봉포도 있다고 했잖아요. 에, 이게 그건데, 삽목, 아까 이런 봄에 끊어서, 두세 마디를 끊어서 예.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 내리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고, 너무 뿌리 밑에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 해서 이 상태로 이제 팔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다 기술이에요.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허다품은 다 해요. 그렇지. 그 실패의 연속이 기술을 만드니까. 와. 왁스 플라워, 이거 땅에 예. 이렇게 처음에 왁스 세웠고, 플라워. 유칼립도 엄청 컸죠. 여러분, 유칼립투스 이거 나무. 나무 여러분, 됐어요. 이런 한 나무 모은 3년. 적 있어요? 아, 여기서 잘라서 많이 하셨나 보다. 와, 이거 진짜 나 처음 봤다요. 여러분들, 유칼립투스 이런 나무 보셨어요? 식물. 저기 덴마크 무궁화 색깔 노란 거 예. 빨간 거 오. 종자용으로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이게 되구나. 여러분, 종자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트리아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두갠베리아
부겐빌리아인데 예. 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얀 거, 분홍 세 가지. 이제 이건 아. 이제 꺼내서 찾고 너무 잘 거예요. 가시 있죠. 아 그러네. 네, 부겐빌리아. 어, 여기 가시 있어요. 예. 희한하네. 네, 꽃은 이제 저기 어디. 네. 자기를 보호하면 가시가 있다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구나. 네, 꽃 맺는 해피인데. 아. 하얀색. 아. 아니, 이게 아니, 야 이거 싹이 그냥 진짜 끝내주게 올라오네. 쭉쭉 뻗어서. 네. 와 여기는 반석공 농장입니다. 이거는 군자다. 아, 군자다. 하나짜리를 심어놓으면 두세 개가 이렇게 많이 네. 고기가 치면은 네. 군주에서 이제 뭐 옮기기도 하고 화분에 심기도 하고 그러죠. 예. 트리안 종자를 놓아야 끊어서 번식을 해요. 여러분 트리안 밭을 보고 계십니다. 치킨도 밭에 있어야 돼요. 아, 치킨도 밭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된다요, 네. 우리 다. 여름에만 주로 잘 번식이 되고 잘 커요, 치킨. 네. 자, 오이야도 밭에 있어야 됩니다. 야, 마삭철도 밭에 있어야 돼. 이것도 트리안인데. 트리안. 여러분, 아, 잔디가 아닙니다. 트리안입니다. 저기 상태가 그런데 아까 저런 산재비리아 이렇게 땅에 심으면은 예. 핵에서 하나 두 개 아까 화분에 아~ 심으면은 또 화분에서도 또. 여러 개가 꽉 차죠. 이게 종자 저것도 종자 이것도 노조마리 허브인데 예. 종자 밭에 땅에다 심어도 지금 꽉 나무가 됐죠. 어. 와 나무 나무예 나무 완전 나무 이건 나무예 나무 네, 이걸 끊어서 아까 저기 종자용으로 와 여러분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우스. 감국인데 좀 옮겨놔봤어요. 감국이라고 국화차. 아. 국화차 만드는 국화에 국화. 틀려. 예예예. 예, 예. 노라는 이 폼폼형 아~ 국화차 만들려고 일부 번식 한번 해봤어요. 아무거나 국화차 아, 먹으면 아니죠. 감국용이 있어요. 예. 저거는 이제 워터코인 밭. 오 워터코인 밭이다. 여러분 밭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반석공 농장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보시기 힘든 농장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병솔인데 봄에 병땅은 솔처럼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제 병솔. 아~ 근데 나무인데 봄에 되면 어머야. 솔처럼 꽃이 필 거예요. 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와 희한하게 피네. 아까 발렌타인 땅에다 심어서 종자 하려고. 아 끝내줍니다. 이게 이제 자스민 종인데 아~ 야래향. 야래향. 밤에만 꽃이 피고 밤에만 향기가 나요. 아 그래요? 네. 밤에만 꽃이 피어서 향이 굉장히 진해서 이 향이 네. 모기를 쫓는 아~ 모기 쫓는 식물이라가지고 지금은 향 별로 안 나. 밤에만 아 그러네 지금 날씨다. 네, 날씨는 안 피고 밤에만 꽃이 피고 향도 진해요. 아~ 낮에는 안 나. 그러면은 그 향 때문에 모기. 어, 이거 마당에 하나씩 심어 놓으면 되겠다, 그죠? 마당에 심으면 좋은데. 안 돼요. 겨울에는 안 돼. 봄, 여름, 가을은 되는데 겨울에는 늦가을 되기 전에 여러분, 계속 안에 넣어서 떠야 돼. 여러분, 이거는 안 되겠네. 이것도 이제 구문초, 모기초. 예예. 예. 구문초. 너무 오래됐죠 지금. 나무 목질화돼서. 야, 구문초. 필요할 때마다. 예. 와 진짜 이거는 이제 월동이 되는 건데 개나리 자스민이라고 아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처럼 노란이 삐는 자스민 종류 예. 바깥에 이건 월동도 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탑사철 종자 아 탑사철 탑처럼 이렇게 가능한데 예, 예, 탑사철 예. 그래서 이제 꽃꽂이용으로 꽃다발용으로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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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용으로도 쓰고 월동하고 이것도 아. 종자가 있어야 되고 예. 꽃꽂이 활동하는 선정화 5월달에 이제 울타리 정원수 아 이게요? 네 울타리로도 쓰고 정원수로도 쓰고 하얀 꽃이 피어요. 아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단정화 단 정화 아 단정화가 있고 유월설이 있고 비슷해요. 네 이거는 단정화 저 앞에는 이제 유월설이 있었는데 아 많이 맑았네 이거 아 멋있다 맹문동 아 이게 맹문도 저 땅에 심어놔서 화분으로 좀 올려놔봤어요. 소나무 밑에 뭐 예예예예 식물로 많이 쓰죠. 이거 많이 심으니까 너무 이쁘던데요. 끝에도 예, 올라오고 예예 예. 새소 몇 개 주셨는데 와 아까 이게
웬만큼 모으라고 아까 땅에 있는 거 그 삽목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이게 다 돈이네. 화분을 옮기는 거죠. 이게 다 돈이네. 와. 비아트리스인데 봄에 하고 남아서 끊어냈습니다. 다 안에 있답니다. 애들이 죽은 게 아니고. 말리향. 말리향. 향이 말리까지 간다는데 나는 말리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말리향이다고 향이 말리까지 간다고 말리향. 천리향이 또 있어요. 그렇죠. 천리향이 있더라고. 천리까지 간다고 하는데 몰라요. 나는 그게 내 몸에 안 가던데 어떻게 그렇게 유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스타? 아스타 헷갈리네. 얘도 절화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분화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놨다가 해만 하기나 보고 저기 하네. 이것도 근데 저기 이거. 아야, 산수. 산호수. 산호수. 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우스 있는 밭이어야 돼요? 하우스 있는 밭.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반석 꽃 농장입니다. 알로에도 있고 아까 야. 정말 사장님 노력이 완전히 여기에 다 묻어 있네요. 야, 정말 정말 고생하셨네. 사람들은 열매 못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하나 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게 사장님의 피와 땀으로 진짜 거쳐진 아이들. 적어도 저한테. 아, 그러네. 예. 아. 옮겨주고. 예. 허브 종류도 많아요. 저는 잘 정리. 아까 저쪽에 가시 있다 그랬죠. 예예. 이게 뭐야? 희한하네. 원래 이게 하얀 게 꽃이고 꽃받침이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빨간 게 꽃이라고 하더라. 원래 이게 하얀 게 꽃, 꽃받침. 오래가지고 종이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겐빌리아라고 이게 꽃. 굉장히 여름에 한여름에 많이 피는 이쁘게 피는. 너무 이쁜데요. 그 아까 부겐빌리아. 땅에 부겐빌리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공부했습니다. 야, 진짜 사장님 덕분에 제가 콩나물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샀습니다. 한박 샀습니다. 아? 향이 엄청나요, 이거. 아이고, 꽃. 떨어져 버렸네. 이거? 아, 하얀 꽃. 한번 보세요, 향 한번. 향이. 와! 차로도, 차로도 먹고. 야, 여러분들. 한박 샀으면 꽃차도 이렇게 해먹는데. 꽃차도. 안 먹는데, 이런데 꽃차. 얘들. 얘가 이 꽃을 피운대. 와, 콩나물 손톱이 안 예쁘네. 와, 진짜. 자. 지가 막 커. 매달아놨더니 막 커. 야, 우리는 매달았는데 잘 안 크고 이랬는데 막 매달아놨더니 막 커. 자, 설명해 주시고, 구경시켜 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장님도 유튜브 활동하시거든요. 반석꽃 농장 치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구경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